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지금 농막 왔어요. 오늘 남편이랑 여기 알타리무 심은 거 뽑아서 엄마 집 가서 김치 할 건데 지금 일단 배가 고파서 농막에서 한 끼 해결하고 갈 거거든요. 제가 남편이 심어놓은 무 하나 뽑아서 무 생채하고요. 여기 심어놨던 배추 싹 뜯어갔는데 조금 몇 개 남은 거 있어요. 아주 어린 거. 그거 뜯어갖고 배추전 한번 해보려고요. 어우, 너무 근친더라. 맛있겠다. 얼른 해볼게요. 무 몇 개 심지도 않았는데 무가 지게 뭐랄까 우스워요. 모양이. 어우, 이거 보세요. 우와, 세상에. 이거 하나. 사실 나머지 무는 제가 다 뽑아왔거든요. 이거 갖다가 무생채 할게요. 무생채 이파리까지 다. 이제 배추 지금 거의 다 저거 뽑아갔어요. 근데 이제 몇 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. 안 하는 거. 이거. 이걸로 또 전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. 아우, 세상에. 이거 갖다가 제가 전해볼게요. 꼴은 우스워도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직접 농사져서 소독도 안 하고 해서 그런가 지게 맛도 좋고 고소해요. 배추 진짜 고소해요. 이거 왠지 꼭 봄동 느낌 아닌가요? 아, 이런 게 더 맛있어요. 이렇게 푸릇푸릇한 배추가 더 맛있어요. 무생채 해볼 거예요. 농막에 뭐 양념거리 하나도 없어요. 그냥 대충 해서 밥 비벼서 먹을 거예요. 달어. 어머, 세상에. 무가 어쩜 이렇게 달지? 세상에. 무가 너무 달아요. 뭐 하나인데 양이 엄청 많겠는데. 이거 무조건 맛있어요. 너무 달거든요, 무가. 세상에. 하나도 안 맵고 너무 달아요. 무 이파리도 되게 연하고 맛있잖아요. 이것도 넣을게요. 소금 간 좀 하고요. 오늘은 젓갈을 조금 넣어서 절여보려고요. 원래 소금으로만 하는데 젓갈 좀 왠지 가을이라 젓갈 넣고 싶네요. 설탕 넣을게요. 자, 살짝 절여야죠. 아, 너무 빛깔이 너무 예뻐요.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. 이렇게 절여두고 저는 또 반죽을 해야죠. 배추전 할 거니까. 오늘 밀가루하고 부침가루하고 섞어서 넣을래요. 부침가루도 섞어서. 소금 간 좀 하고요. 자, 여기 뭐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그냥 간만 맞춰서 먹을 거예요. 고춧가루도 많지도 않네. 이거 묻힐 정도인데. 깨도 있어요. 깨도 넣을 수 있어요. 농막에 밥하기가 어려워서 햇반이에요. 햇반 2개. 여보 뭐해? 빨리 와. 빨리 오라고. 와, 이것 좀 보세요. 남편이 농사진 무예요. 우리 둘 다 빵 터졌다잉. 웃겨서. 내가 전을 부칠 테니 당신이 밥을 비벼줘.
이거 많이 넣어봐. 와 이거 봐. 요리놀이 너무 맛있겠지. 이거 농막에 그릇이 시원찮아가지고. 이 정도 됐나? 더 해야 되나? 많이 넣어. 많이 넣어. 짜지 않게 했으니까 뭐 많이 먹자. 침 넘어가자 뭐. 아우 빨리 먹고 싶다. 천천히 먹어. 여보. 아 에피타이저야. 징계는 뜨거? 어. 괜찮아? 좀 식었지? 와. 배추가 되게 고소하다. 형이 농사 참 잘 졌어. 올해 게을러갖고 늦게 심어서 그런가? 내가 그렇게 심어라 심어라 남들 심을 때 심어라 그랬는데 형이 맨날 미루고 미루다가 심었잖아. 근데 일찍 심은 사람들이 무릎병이 와가지고 다 버렸대잖아. 이거 늦게 심어서 먹는 거야. 그거 알고 늦게 심는 거. 하여튼 말은 잘해. 게을러갖고 그랬으면서. 맛있어? 비빔밥? 왜 혼자 먹어? 너무 맛있다. 여보, 또 내가 먹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. 형도 이따 먹어봐. 여기다 싸서. 뭐를? 볶기 비빔밥. 비빔밥이라구나? 이 무이파리도 되게 맛있다, 형. 그래? 형도 먹어봐. 이렇게 배추잎에다 무이파리 하나 넣고 밥 좀 올려봐야겠다. 넌 밥만. 여기다가 고추장 좀 넣고 이 무잎이 진짜 반했다며 내가. 와 쌈이 더 맛있어. 쌈 하나 먹어볼래? 네? 이거 봐. 응. 형 다 먹어봐. 형이 이런 걸 어디 가서 먹어봐. 마누라가 주니까 먹어보지. 고추래. 그게 맛있는 거. 응.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잖아 배추가. 형이 농사 그렇게 진 걸 어떻게 해. 올해 농사 잘 졌어. 그래도 올해 처음인데 그지? 고추 농사도 완전 성공이고. 근데 왜 고추값을 안 줘? 고추값을 왜 줘? 나도 일했는데. 보존값은 줘야지 내년에 하지. 안 심기로 했잖아. 100개만 심기로 했잖아. 줄게 그거는. 그때 줄게 그때. 아 이거 비겁하다. 비겁한 건 형이지. 왜? 그 고추 심어놓고 나 뭐 일 하나도 안 시켰나? 일 시켜놓고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. 나도 일했는데. 당신은 악덕 귀엽죠? 악덕 귀엽죠? 나 고생 시켜놓고. 야 형 이거 진짜 비빔밥 잘했다. 간도 잘 맞아. 무가 좀 커가지고. 그래요? 네? 색깔이 없어서. 배추 줄었더니 막 무가 커가지고. 솔직히 나 무 생채 더 넣고 싶다. 더 넣어. 맛있다. 나는 형이랑 지금 소꿉 장난 하는 것 같아. 소꿉 장난. 소꿉 놀이. 너무 재밌어. 재밌어. 네. 열심히 먹어. 배불러. 배불러. 아침 밥 먹고 나는데. 아니, 좀 먹어. 왜?
나 맛있어서 먹는 거야. 아니, 많이 먹은 것 같아갖고. 남편이 영상 찍을 때 맨날 많이 먹으니까 살찔까봐 걱정하는데 난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거든? 조금 먹으라고. 조금 먹으라고 지금 구박하고 있는 거예요. 일러야지, 어아들한테. 나 지금 이게 얼마나 꿀맛인지 알아요? 와, 나 진짜 세상에. 이렇게 야외에서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아. 왜 웃어? 맛있어서 더 먹는데 할 맛이 없어. 이거 봐, 나 맛있어서 먹는 거 더 넣을 거야. 아, 얼마 꿀맛인데 지금. 여러분,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. 저 진짜 맛있어요. 아. 군침 흘려도 돼요, 여러분. 아, 너무 맛있어. 이 밖에서 하나도 안 추워. 잠깐만요. 하나도 안 추워, 어떻게 해, 오늘? 아, 오늘 배추전보잖아요. 이 비빔밥 진짜 끝내준다.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네요. 바람 살살 불고 다 치우고 누워 자야겠다. 어쨌든 올해 저희가 한 해 농사 저희는 흡족해요. 뭐 풀 키운다고 동네 분들한테 좀 눈치 받고 어른들한테 좀 혼나긴 했지만 저 올해 너무 훌륭하게 한 해 농사 졌고요. 지금 밭에 들나물도 굉장히 많아요. 왕고들빼기, 방가지똥, 그리고 보리뱅이, 뭐 별의별 들나물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저 추워질 때까지 그 들나물을 활용해서 먹을 거고요. 내년 봄도 너무 기대돼요. 저희 밭에 제가 워낙 여러 가지 들나물들 갖다 심었잖아요. 너무 기대돼요. 제가 또 앞으로도 쭉 보여드릴 거예요. 어쨌든 그 나무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뜯어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외곽에 나가셔서 바람도 쐬시고 한번 해보셔요. 저 너무 좋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근데 지금 그만 드시죠? 너무 맛있어. 다 먹을게요.